본격적인 여름. 바다에는 피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사람들로 붐비는 곳 중에 하나가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가 워낙 넓다 보니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불철주야 바다를 예의주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 최근 물놀이철을 맞아 해상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을 놓칠 수 없는 해양경찰의 치열한 24시. 지금 시작합니다. 보령 해양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지역은 충청남도 서천부터 홍성 해역까지인데요. 이들의 주요 업무는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 바다를 수호하는 것은 물론 안전을 위해 선박 사고를 막고 인명을 구조하는 일입니다. 해상 경비, 그리고 불법 어선 단속, 그리고 해상 군안, 그리고 해양 오염,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선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선방 등이 들립니다. 조업을 위해 쳐놓은 그물에 상괭이가 잡혔다는 건데요. 상괭이는 고래류로 국제포경규제협약에 따라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래 아니에요? 한번 저희가 확인해볼게요.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바다에서 다친 것을 발견하거나 조업 중 그물에 걸렸을 때는 조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해경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고래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포획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포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혼액이 된 거다 싶으면은 저희가 유통증명서 발급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경이는 한반도의 토종 돌고래로 주로 서남 해안에 서식하는데요. 얼굴 모양이 사람이 웃는 것과 비슷해 웃는 돌고래라고도 불립니다. 멸종 위기 동물로 국제 보호종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포획과 사냥은 물론 유통과 판매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어업 활동 중 불가피하게 상괭이가 그물에 걸렸을 경우에는 관할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포획이 금지된 어종을 조사할 때는 뜻밖에도 금속 탐지기가 동원됩니다. 포획을 했는지 혼액이 된 건지 안에 포획을 했으면 작살이나 낚시 같은 거 있으면 금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꽃게 잡으려고 했는데 자망이 걸려서 죽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물에 걸려.